예, 방금 소개받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발표해 주신 김종철 교수님, 그리고 송도환 재판관님 견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대한변협에서도 세 번째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는 국회에서 신속히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법률가들이 보기에 이런 사태에 대응해서 사실 헌법에서 탄핵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에는 아시다시피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이 문구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의혹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봤을 때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서 탄핵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게 이게 단순히 형사 절차가 아니라 이제 헌법 수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경우에 이제 국정 안정이 저해되는 부분 또는 이제 국정원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헌법 질서를 문란케한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경우에 그럼 대통령에게는 이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헌재의 기본적인 태도는 대통령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 또는 이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그리고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 이런 것만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건데요. 공직자를 파면해야만 할 중요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란 직무가 갖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그만큼 중요한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된다고 헌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위반이 이제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어떤 현재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유린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직무에서 물러나게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이두 가지를 법익 형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탄핵이 가능한 다른 공무원들과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이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더 엄격하게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에 더 합치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 헌법소에 더 합치되는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겠는데 제가 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법 법률 위반 정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찰 공소장에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시돼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제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현재 의혹으로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제일 크게 고려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탄핵 결정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이제 탄핵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국가적 손실이 있을지 어떤 이제 국정 공백이 있을지 그 요소를 고려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탄핵 결정을 했을 경우에 국론 분열이라든지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정치적 혼란 없이 뭐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탄핵을 다 바라고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사실 현재에서는 이런 요소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탄핵 결정을 해야만이 또 헌법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신속한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정 정상화 효과가 있는지 그런 측면을 고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국 국민 이제 현재에서도 국민 여론을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최종 결정 당시에 대통령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보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다시 20% 30% 이상 30% 정도로 올라간다면 현재에서는 탄핵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어떤 국정 혼란이라든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그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최종 탄핵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내년 하반기에까지 갔는데 굳이 탄핵 결정을 내릴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의사가 있다면 신속히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시기가 좀 끌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게 사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사실 뭐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재에서도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 번 딱 심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뭐 탄핵 사유랑 이번 사유랑은 또 너무나 달라서 그 당시에는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다면 이번 사유는 뭐 일종의 부정부패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성격이 워낙 달라서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현재 국민 여론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뭐 탄핵 결정이 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